왜 도대체 내가 게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런 얘기가 전부 나오게 되는 거죠. 엄마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저거 봐, 눈 돌아가는 거 봐, 이제 엄마 치겠다. 안 좋은 마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상황 계속 반복되면 아니 진짜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 게임 속인데 이게 진짜 나 같은데 이 모습을 못 느끼게 하는 엄마가 너무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의류 방종윤 편집장입니다. 딸로 태어난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기 있으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 교육법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라다 교육의 최민지입니다. 육아는 보면 자신의 인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아들을 둔 엄마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아들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성 문제가 사회성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고립되다 보니까 예.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회성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더 오래되니까 학습 격차 되게 걱정하잖아요. 많이 걱정하시죠. 저는 학습 격차보다 더 걱정되는 건 사회성 격차를 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들어 좀 외동도 너무 많고 네. 그나마 형제와 또 소통을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네. 형제와의 소통도 없는 친구들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래랑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 어딘가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들은 게임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게임이요? 네. 게임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나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친구랑 연락을 해서 이제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야 어디로 접속해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너무 생소하고 게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아, 우라통 터지죠. 터지죠. 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들의 게임 문제를 대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예.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정된 마음. 네. 평정심을 갖고 돼야 되겠네요. 아, 평정심을 가져야죠.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밥 먹을 때 뭐 TV를 보고 싶어 한다든가 뽀로로를 보겠다고 이제 뽀로로를 찾는 아동의 모습을 보면 자, 그 친구들의 이제 제스처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중독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계속 밥 먹을 때 무조건 뽀로로 틀어달라고 하고. 네, 막 뽀로로 줘! 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찾을 때 엄마가 이제 저게 3살인데 벌써부터 지금 중독이 시작됐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에 어머니 어려움이 막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장의 싹을 잘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게 아동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도 애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예.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애들도 항상 어른을 평가합니다. 애들도 엄마를 평가해요. 평가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아, 엄마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감 있게 나한테 솔루션을 주는데 게임 문제에 있어서만큼 유독 예민하다 그러면 아, 엄마는 게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예. 아, 이 문제는 좀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혹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받는 내용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게임을.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들 너 밥 먹어야지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들이 되게 중요한 게임을 깨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이제 한 번에 오지 않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요. 그때 엄마의 반응이 좀 어떤가 하면 예. 자, 그럴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아이들의 게임을 보면 옛날 게임은 약간 핀볼이나 그냥 마리오 게임. 어머님도 옛날에 했었던 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하는 우리 아들들이 하는 게임들은 다 소셜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걸 못하게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아들이 친구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너무 뭐라고 할 때 친구들이 이 마이크 넘어서 그 상황을 다 중계받는 거야. 아들 훈육받는 거야. 누구 엄마가 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네, 그때. 아.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 되게 많죠. 이게 또 아빠랑은 좀 정서가 좀 다르단 말이야. 아빠들은 조금 봤을 때 인정해 주거나 한번 좀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들이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엄마들은 게임을 모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들이 하는 게임을 하나라도 일단 앱에 깔아가지고 그냥 접속이라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게임을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게임을 플레이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인 룰을 보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서 보죠. 뭐 브로이스타즈,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로블록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영어에다가 너무 낯설어. 너무 낯설어. 예. 이런 걸 왜 미친 듯이 하지? 예. 나는 이 게임을 30분도 못할 것 같아.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이렇게. 맞아. 저는 네. 게임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런 네. 엄마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예. 없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회사 생활로 한번 거꾸로 비유해서 볼게요. 예. 자, 보면은 어떤 상사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다정하고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분이 내 업무를 몰라요. 내 업무가 뭔지 그 속성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 발주를 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거 발주 끝났어요? 발주 아직도 안 끝났어요?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속에서 이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뭐, 네가 한번 해봐. 모르잖아. 모르잖아. 답답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들의 마음도 조금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너 아직도 게임해? 너 이것만 하고 그만해. 이번 판만 하고 그만해. 알았어? 들었어 너?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엄마가 이 한 판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논제란 말이에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판이 얼마나 걸리는지. 맞아요. 이 판이 뭔지. 그렇죠. 예. 게임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임, 브루스타즈라는 게임은 뭐 30초, 1분 미만에도 끝낼 때가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게임은 뭐 롤 같은 게임은 굉장히 장편 게임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막 2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게임을 하다가 브롤을 하다가 금방 죽었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유혹되는 글씨가 떠요. 예. 너 빨리 한 번 더 할 거야? 이런 게 나와요. 너 한 번 더 시작할까? 이게 나와요.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그리고 이거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내가 끝났다라는 거 몰라. 누르기가 되게 쉬워지죠. 근데 이렇게 누르고 나면 엄마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지시를 어기고 강을 건너는 경험을 반복할 때마다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강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계속 그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게임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관리. 네. 아동이 이거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안 하게 되었다. 안 해야 된다. 자, 그럼 엄마가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 그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남기지 않으면서 게임을 안전하게 종료하는 그 경험의 누적이 좀 필요해요. 아, 그러면 같이 네. 하거나 관심을 가져서 아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지 옆에서 좀 지켜보는 이런 과정이요. 제가 최근에 한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게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네, 엄마랑 싸우다 지금 학교를 3개월째 안 나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감정적인 게 너무 심해져서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말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아이가 숙제를 했다, 아니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쌌다, 그러면 뭐 학교를 갔다, 그걸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 엄마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줬잖아요. 정말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게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걸 하나 해줬잖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가 너무 똑같아요. 엄마는 학교 가면 게임 시켜줄게. 아들은 게임 시켜주면 학교 갈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보상으로 활용하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한 승부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뺏고 뺏기는. 제가 그 아드님과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이 친구는 지금 이것조차도 게임이구나.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상황이냐면 쓸데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기, 사춘기에는 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초장에 초기에 좀 잡아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목표죠. 불가능할까요? 네. 자, 이거는 저 게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교육과도 같다. 성교육.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아동이 성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건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금기시됐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혼내고 누르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인간은 그 관심이 그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달라졌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훨씬 더 이걸 잘 가르쳐 주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머님들이 성교육을 처음 만난 분들이 하는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전혀 안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자, 이런 친구들은 유니콘처럼 간간히 존재하기는 해요. 유니콘 정도인가요? 상상 그렇죠. 속에. 그것부터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정말 많은 남자애들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소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마다 게임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자,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서 추구하는 게 자존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깥에서는 자존감을 느낄 구멍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게임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게임 이외의 것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건수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쉽게 줄여나가려고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게임을 줄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느끼기에 엄마가 나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까 아들은 거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내가 게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엄마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저거 봐, 눈 돌아가는 거 봐, 이제 엄마 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안 좋은 말 계속 가는 거. 이 상황 계속 반복되면 아들은 아니 진짜 나는 밖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뭐든 막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 게임 속인데 이게 진짜 나 같은데 이 모습을 못 느끼게 하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죠. 저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게임을 통제하는 게 저는 지금 당장 그게 바로 선행이 돼야 될까? 라는 좀 질문을 드려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게임으로 세운다는 게임으로 높인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짠할 수도 있지만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면에서 자존감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건가요? 아, 그것도 되게 필요한데요. 예. 자, 칭찬이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칭찬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존감은 약간 좀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셀프 평가란 말이에요. 칭찬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그 칭찬 안에 뭐가 들어요? 평가가 들어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의 평가에 많이 휘둘립니다. 평가에. 네,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한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이런 데 과도하게 빠져갈수록 아, 내가 지금 중심을 잃고 있다. 어쩌면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자,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 자존감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너무 잘하지? 우리 아들은 뭐래도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은 본질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자존감을 올릴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중요한데 하나는 자아 효능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에서의 지지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아 효능감과 소셜에서의 네. 지지감. 근데 되게 재미난 건 게임이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준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져드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게임에서 느꼈던 자존감을 구경수로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지금 하실 것 했어요. 같아요. 그죠? 잊지 마시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너 이거 그만하고 이제 구경수로 자존감을 채워보자. 일단은 과제가 너무 높고 방법을 모르고 괴리가 너무 넓습니다. 근데 게임이라서 저는 공부 네. 학습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성적이 나온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적이 네. 높아지면 자아 효능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면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이제 그 편집장님이 아마 어렸을 네. 때 성적이 좀 높았을 거라는 이제 유추가 되는데요. 바로 성적이 나온다. 그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사실 구경수로 자존감을 채우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들이 게임으로 자존감 채우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런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엄마가 원하는 방향과 아들이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너는 거기 잘못됐으니까 일로 와야 돼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던지면 이제 손절당하기 쉽습니다. 손절이요? 맨날 똑같은 얘기에 게임 얘기,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나는 내 세계가 이쪽인데 지금 나는 내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는 세계에 있지 않아 내가. 엄마, 잘 생각해봐. 내 친구들 4명인데 이 4명들이 내가 공부 잘한다 우아할 것 같아? 아니라고. 내가 게임을 잘해야지 얘네들 우아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이제 보면은 어머님들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뭐가 강하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 욕구는 사랑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자, 그게 또 약간의 성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 남자애들은 내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내가 1등하고 인정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종종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아이를 상담해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대로인데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엄마에게서 친구로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네. 친구 사이에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친구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 그럼 저는 그런 친구 만났을 때 한 행동은 뭐냐면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영역에서 나오는 캐릭터나 무기들을 그리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요.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 혼폭 빠져 있는 친구를 끌어낼 때 갑자기 구경수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조금 필요해요. 스텝이 필요하죠. 네, 스텝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그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하나의 원목표지. 네. 그게 꼭 구경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욕심이 들어간 스텝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게임을 잘 살펴보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영역과 이 아이가 지금 빠져있는 영역과의 접점을 찾아서 그걸 잘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네. 나오게 네.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자의 뭐 바른 아동의 평가와 바르게 이끄는 방법 내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갔다라면 이게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들 때문에 힘든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의 첫 번째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이게 뭐냐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금 상대 이걸 봐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과 흥미에 잘 접촉을 시켜주는 접속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육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 그거 잘못됐어. 이것부터 시작해. 단원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갑자기 그렇게 점프하면 그렇죠. 아이가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구독자가 못 쫓아와요.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먼저 타겟 분석부터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우리 중요합니다. 채널을 지금 보고 있는 구독자는 누구지? 이분들 무슨 고민하고 있지? 뭐 때문에 힘들지? 이 사람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지? 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친절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자기결정권이 꺾인 상태에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기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란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듣고 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명 중에 하나는 아이가 느끼는 전형적인 남에게 구경수를 어떻게 너의 이야기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 다리를 잘 만들어지는 게 유능한 교육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성공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해요. 아들, 엄마는 너를 존중할 거고 네가 진짜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아니 알아, 잘 생각해.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정해져 있는 답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 답정너. 답정너죠.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식적이다. 그냥 시켜라, 그냥 시켜. 처음부터 존중한다는 얘기를 그냥 빼. 이런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대기자 TV.